안녕하세요, 여러분. 레이나 맘입니다. 아이고, 머리가. 지금 샤워하고 바로 나와가지고, 머리도 못하고, 화장도 못하고. 요즘에, 날마다 집에 있느라고, 화장도 안 하게 되니까, 영상도 자주 못 찍게 되고, 매일매일 화장 안 한 것만 또 보여드릴 순 없잖아요. 날마다 집에 있으니까, 또 화장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또 아이가 집에 있으니까 음식하느라고 바쁘고 밥하느라고 바쁘고 이래서 또 영상 더더군다나 못 찍는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아이 뭐 그냥 화장 안 한 채로 여러분이 궁금해 하셨던 거 답변 드리려고 오늘 또 녹화를 하게 됐어요. 여러분이 귀걸이, 목걸이 문의해 주신 게 많아가지고 그때그때마다 제가 답변 드리기가 번거로워서 오늘 영상 찍게 됐습니다. 저는 액세서리를 좋아하는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큰 액세서리, 뭐 이렇게 주렁주렁한 액세서리 별로 즐겨하지 않는데요.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게 있다면 그 작은 귀걸이, 작은 귀걸이는 좋아하거든요. 제가 단점은 이런 걸잘 간수를 못해요. 그러니까 밖에 나갔다가 밖에 외출했다가 오면은 옷도 좀 벗고 귀걸이도 좀 풀고 이렇게 누워야 되는데 그 귀걸이마저 뭐 화장 지울 이런 여력이 없어요. 저는 이제 밖에 나갔다 오면 일단은 누워요, 먼저. 네. 일단 누워서 좀 휴식을 취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일상으로 오거든요. 그래서 그냥 금방 눕다 보니까 이 귀걸이가 걸리적거리면 누운 채로 이제 막 풀러요. 누운 채로 이렇게 풀러서 잠깐 이렇게 누워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막 간수가 안 되고 떨어지고, 그래서 비싼 거를 못해요. 그래서 저는 언제나 이제 귀걸이는 아, 잊어버려도 아깝지 않은 그런 귀걸이만 했는데, 그래도 제가 이제 그 중에서 약간 아끼는 거, 제일 많이 하는 거, 이렇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관하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약통이에요. 비타민 이렇게 데일리로 일주일 비타민 챙겨 먹는 요 약통입니다. 요거는 저는 그냥 드럭스토어에서 79전 주고 요 약통 샀는데 투명해서 보기 좋고 또 관리하기 편하고 또 제가 이렇게 작은 귀걸이만 하다 보니까 몇개 되지 않는 귀걸이 이렇게 하나씩 넣어서 보관하기가 좋더라고요. 네. 큰 거는 또 여행 갈때 불편한데 요거 가지고 가방 속에 쏙 넣기도 편하고 그래서 이렇게 이용하니까 너무 좋아요. 여러분이 문의를 많이 해주셨던 귀걸이가 어떤 거였냐면은 그나마 제가 가지고 있는 귀걸이 중에서 이게 제일 값나가는 거예요. 카메라 가까이. 요거예요, 요거. 보이시죠? 네. 너무 작지도 않고, 너무 크지도 않아서 적당하게 존재감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귀걸이입니다. 스왈로브스키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뒤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서, 뒤에 이렇게 꼽는 방식이 되면,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뒤에 거를. 근데 이거는 그냥 클립 형식이라 바로, 네. 그래서 뭐 뒤에 거를 분실할 염려가 없어서 좋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요. 너무 작아서 안 보이지도 않고 또 너무 커서 아, 귀걸이 했다. 너무 멋내는 거 아니야. 그런 느낌도 없이 굉장히 반짝반짝한 빛은 굉장히 영롱하게 빛나면서 네, 예쁜 것 같아요. 완전히 붙는 형태도 아니고 너무 달랑달랑한 형태도 아니라서 더 좋은 것 같고요. 그래서 귀걸이 하면 뭐 0.5배 이뻐 보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정갈한 옷을 입고 깨끗하게 메이크업을 한 다음에 요 정도 해주면 귀걸이가 더 돋보일 것 같아요. 액세서리를 막 너무 많이 주렁주렁해서 내가 액세서리에 묻히는 게 아니라 저는 액세서리 해줄 때는 요 귀걸이를 해줄 때는 다 깨끗하게
네, 옷도 깨끗하게 입고, 네, 요런 귀걸이 해주면 또 기분 전환이 되는 것 같아요. 스왈롭스키인데, 가격은 제가 59불 줬던 것 같아요. 10%대, 10% DC 받아서, 네, 59불 주고 선물 받았던, 네, 여행가서 남편이 사준, 네, 그런 귀걸이고요. 평상시 제가 또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은 그냥 요렇게 딱 요것만 있는 스타일. 아시죠? 네, 요것만 딱. 네, 반짝반짝. 저는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은 요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평상시에 제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옷이 너무 밋밋해서 조금 좀 튀어도 되는 스타일을 원할 때는 요거 합니다.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 다음에 목걸이 문의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늘상 하는 목걸이에요. 가까이 좀 보여드릴게요. 네, 아주 가는 줄에 펜던트라고 하기에는 너무 작은, 네, 이건데 저희 딸이 생일날 선물해 준 건데, 문의가 너무 많으셔가지고 딸한테 이제 딸이 아마존에서 구입해서 배송 받은 거라 제가 설명란에 링크를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이렇게 주얼리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요즘에 또 골드가 유행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골드를 해보고는 싶은데, 근데 뭐 유행 타는 아이템도 많이 있지만 요런 아이템은 정말 유행 없이 데일리로 그냥 착용하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많이 튀지도 않고요. 또 요런 목걸이는 늘상 하고 있다가 그 위에 그냥 다른 목걸이랑 같이 이렇게 하셔도, 빼지 않고 이건 하고 있고 다른 목걸이랑 하셔도, 네, 무난하게 다 잘 어울릴 것 같은, 네, 그런 목걸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영상 올려드렸고요. 설명에 자세한 이름과 링크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건강한 여름 보내시고요. 오늘도 행복하세요. 레이나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